쪼꼼씨 농장 브이로그. 오늘부터 히카마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멕시코 감자, 히카마를 알고 계신가요? 히카마는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특용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품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눌린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히카마는 건강에 여러 가지로 좋아요. 먼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기능을 개선하며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 뼈 건강 개선, 변비 예방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죠. 그냥 놔둬. 히카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생으로 과일처럼 먹을 수 있고 샐러드나 주스로도 즐길 수 있죠. 또한 깍두기, 물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와 무사히의 독특한 맛에 물기가 많아 아주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껍질을 깔끔하게 벗겨 생채로 드시거나 다양한 요리에 넣어보세요. 2011년 미국 커피 포스트 선정 세계 2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히카마. 왜 그래? 두 개가 같이 있어.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어. 있는 이 식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잘 왔어. 근데 한 놈은 봐봐.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얘는 멀쩡하다. 자라다가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있어서 흙이 갈라져서 이렇게 붙어 있어. 히카마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수확한 그대로 보관해야 하거든요. 물에 세척하면 오래 보관이 안 되고 껍질이 잘 안 벗겨져요. 히카마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척하지 진짜. 않고 흙을 잘 털어서 품질 검수하고 박스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 받으신 후에는 물로 가볍게 씻은 멀쩡하네. 다음 껍질을 벗겨서 드시면 훨씬 더 신선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히카마는 껍질을 드시면 안 되고요. 수확 후 일주일 정도 식사하면 풍미가 더해져 맛이 좋아진답니다. 끝까지 안 속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아니다. 걔 아니네. 얘는 풀이네. 히카마는 여기 있네. 아, 예쁜데. 아, 예쁘지. 아, 그 예쁜 거를 이 녀석이 다 건드려놨으니. 그래도 덜 건드렸다며, 이쪽은. 그러다가 굴이 심하게 파진 데는 아예 다 통째로 먹어버렸어. 어휴. 맛은 있나? 먹은 것 같아. 지나간 자리가 아니야. 오. 아, 예쁘지, 딱. 멀쩡하다. 이게 넷각형이야? 하나, 둘, 셋. 오각형이야? 그러니까 큰 마늘 같다니까. 얘가 원래 오각형인가? 그거는 모르지. 찍을까봐 겁나서. 그래도 얘는 큰 맛이 있어. 깊어? 에이. 에이, 작네. 이게 딸랑무 대가리처럼 생겼다. 그 정도면 딱 과일이야, 과일. 복숭아. 얘도 어째 커 보이질 않는다. 근데 크기 차이는 왜 나는 거지, 진짜? 씨하고 관련이 있나? 씨하고 관련이 아니면, 애게? 그쪽, 뭐야. 그쪽 나중에 이식한 애들 아닌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이식한 애들은 작은 것 같아. 어이씨, 얘 못생겼어. 어떻게. 지렁이다. 얘 또 두 개야. 아이고, 야. 아니, 두 개라도 서로 크게 자란 애들도 있어. 서로 맞대고 자랐어. 얘는 두 개인데 이렇게 자랐어.
우와, 둘 다 멀쩡하네. 어, 멀쩡하다. 아, 이렇게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기만 부분이. 여기만 이렇게 아, 너무 신기한다. 이거 여기다 널어놨다가 말리고서. 아, 우리 저거는 어디서 사지? 뭐? 야, 이쪽은 물이 너무 안 솟갔나 보다. 어? 이거 우리 물김치도 되겠다. 그치? 그럼. 무처럼 쓰면 되니까. 여기도 두 개야. 이쪽은 아예 안 솟갔나 보네. 오, 물이 너무 안 솟았어. 아이씨. 으씨. 호미를 밑에 대고서 드니까 조금 낫더라. 응. 그래? 봐, 얘는 조그맣잖아. 얘한테 밀려가지고. 너무 웃긴다, 애들이. 그런 건 우리가 먹고. 오! 들어봐, 아, 자기야. 얘 바이러스 걸렸어. 어, 걔는 왜 그래? 바이러스 걸렸어. 뽕뽕뽕뽕뽕. 어, 뭔지? 걔는 처음 봤다. 누가 파먹은 건지. 아, 두더지 발자국 아니야? 에이. 두더지도 있나 봐. 저 정도면 뭐가 파먹은 것 같은데? 그게 딴 거 그런 거 없었는데? 어. 희한하네. 걔는 멀쩡하지? 딱 이만한 사이즈면 와, 좋겠구만. 와, 걔 색깔 너무 예쁘다. 그치? 하얘네. 아, 요 사이즈에 좋다, 이런 거. 고구마만 그러니까, 모아와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각형이 너무 심하지 않게.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어.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 좋겠는데, 저게, 전문 재배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 잘 안 나오는데. 저 모양이 그냥 안 나오더라고. 다, 오각형이 선명해. 근데 그게 정상 아니야, 그럼? 선명한 게 정상 아니야? 그런가 봐. 제가 비정상이고. 아! 에이씨. 이것도 봐, 안 솎아가지고 이 모양 됐잖아. 걘 크다. 근데 두 개가 다 이렇게. 아, 너무 웃긴다. 딱 요 사이즈가 딱 근데. 어, 찍혔어. 네, 이거. 요런 게 예쁜데. 아유, 씨. 그니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가 딱 좋네, 그게. 응. 옷 사이즈가 있네. 오, 씨, 안 나와. 안 돼. 파야 돼. 오, 씨. 망가져. 얘는 큰가 보다, 야.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 여기까지야? 이거 무슨. 축구공인데, 걔는 거의? 얘는 맷돌인데? 축구공보다 더 커. 와, 씨. 왜 이렇게 컸어? 얘는 뭐야? 왜 이렇게. 반대쪽도 왜 이렇게 커? 파야 돼. 어이구야? 되겠다. 이거 봐라. 맷돌이네. 이야, 걘 너무 크다. 오이씨, 안 나온다. 어이구야. 이거 봐라. 진짜 크다. 어, 걔 두더지가 손 안 댔으면 좋겠다. 근데, 어이구야. 그거 잘못하면 껍질 까져. 조심해야 돼. 껍질 까면 우리가 먹어야지, 또. 아깝잖아. 야, 아까운 게 어디냐? 어차피 입으로 들어갈 건데. 오씨, 아휴, 우, 보물 캐기도 아니고 거의 보물 캐기인데, 어, 멀쩡해라. 아이씨, 어쩐지 안 뭐야? 나오더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자라? 걔도 어? 기형이다. 아니 이게, 아, 걔 웃긴다. 왜 밑에가 그렇게 됐지? 이렇게 하다가 자라다가 말았나? 아니, 이렇게 크기는 엄청 크구만. 야, 걔는 어? 특이하다. 왜 그렇게 특이하지? 무슨 비행 접시 뭐 마냥 그렇게 됐어. 아, 너무 웃긴다. 걔는. 이게 이렇게 줄기가 많은 게 튼실한 게 클 것 같아. 어? 두 개다. 또 망했어. 두 개야. 두 개 갖고 한 하나처럼 자랐어. 어, 지렁이. 이 지렁이 무서워. 아씨, 여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쪽은. 자기야, 그 흙에 지렁이 있어. 있으면 어떡할 건데? 어, 만지면 안 돼. 하나인데? 두 개 같긴, 두 개 같은데?
두 개야? 어, 여긴 왜 깊어? 걔도 또 뿔이 있어? 이거 봐, 두 개가. 아, 제일... 모양이 망가졌구나. 아. 에고, 에고. 이건 우리나 먹어야 돼. 이게 뭐야, 우리 안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안 섞은 게 너무 많아. 저기 앞쪽도 있을 수 있어. 우리가 합 중간에 하다 지쳐가지고 안 섞어야 돼. 은경이네 밭은 하나도 안 섞어서 다 엉망이겠다. 괜히 심어갖고 우리가. 애교? 애교 안 섞었네. 세 개야? 세 개가 나왔는데 얘는 하나에서 새끼를 쳤어. 어, 어떻게 그렇게 됐지? 하나잖아.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서 새끼를 쳤어. 희한하네. 참 못생겼어. 어떻게 보면 되게 다 못생겼어. 어휴, 이쪽으로 자랐구나. 자란 게. 걔는 커 보인다. 적당한 것 같은데? 어, 먹었다. 어디? 먹은 거 아니야? 아, 흙이구나. 흙이야. 어, 다행이다. 근데 예쁘지는 않다. 어? 여기. 어, 이게, 생겼네. 이거 뭐가. 원래가 저거 아까 것처럼 파먹은 그게. 모양이야. 뭐지? 다 그런 건 아니죠. 한두 개가 그런 게 나오네. 지렁이는 왜 이렇게 많냐? 작년에 어? 별로 없지 않았어, 지렁이? 어, 이것도 파먹었어. 이거 봐. 어, 뭐지? 어, 예쁜데. 어, 그니까 아깝다. 이거는 식구끼리 먹으면 되지. 뭐가 먹었을까? 글쎄, 나 이게 뭘까? 바이러스 같지는 않아. 분뱅이 이런 게 먹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먹으려고 했다가 못 먹은 거 아니야? 어, 이거 추석 물김치 해도 괜찮겠네. 어, 물김치 담글까? 이걸로? 힘이 남아있을까? 응? 음식을 시간이 없어서 농사만 짓고 해먹자. 이제 목적이 뭐야 우리? 키우는 게 목적이야, 먹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 예. 어휴, 먹었다. 두더지다. 많이 먹었다. 이건 두더지. 두더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위로 갔네 이번에는. 초반에 먹고서 그다음에 컸나봐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뚱뚱해졌지. 그치 그치 그치. 구멍이 있네 저기. 아유 진짜. 여기도 골고루 다 먹었구만. 먹었어, 먹기는. 안 먹은 게 아니구만. 가끔 멀쩡한 게 나와. 다 먹었는데 가끔 멀쩡한 놈이 나와. 저쪽 나이는 안 먹었겠지, 확실히? 그래야 되는데. 저쪽 나이는 안 먹었겠지, 설마. 가운데인데. 원래 끝으로 다니나, 얘네가? 그런가 봐. 이제 나 캘까? 어? 이제 캐? 해도 돼. 됐어? 꺼? 아. 어떻게. 두더지가 죽어야 되는데 다 먹어버렸네. 다 먹었네, 이 새끼. 뜨거운 태양 아래 피어난 꿈 반짝이는 이슬방울 사람꽃 피워 바람 속에 속삭이는 영혼 꼭 잡은 손 함께 울리는 누굴 이쪽으로 하면 어떡해. 두 손에 꼭 잡은 발걸음 서로의 손길 미소 간직해 뜨거운 태양 아래 피어난 꿈 반짝이는 이
이제 안 먹으면 안 먹었어. 고맙던 건 봤어. 그거 하나만 끊기고 싶다. 렌트 두 개 달라. 옆으로 땡기는 니는 숨이 흔들면서 한 번에 그걸 확 뽑으려고 그러니까 되냐?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뽑아야지. 그냥 한 번에 땡기면 당연히 뽑아야지. 여기 봐봐. 봐봐라. 위에 올라갔잖아.